리포터 생활 21년 리포터계 쇼셋 당신은 용케도 살아남았고 프로파일러 선호 3회 프로파일러계 시조셋 가기 위해 모모랜드 주의로 오늘이야말로 확실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오늘의 조사 대상은 누군가? 큰 눈망울에 선한 인상, 가녀린 외모와 상반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어떤 역할을 맡아도 싱크로율 100% 아니 1000% 단숨에 씬을 스트레버리는 요주 인물입니다. 오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장 들어오라 그래? 베테랑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전체에 센 캐릭터 언니로 소문이 파다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제가요? 원래 이렇게 좀 얌전하신 편?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름? 장영남입니다. 나이? 근데 여자 나이랑 그 뭐 몸무게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진짜 가면과 함께 걸크러쉬 여장부 3인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걸크러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저요? 별로 크러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그 여성스러운 에너지가 많이 저희가 저기 다 봤는데 뒤 좀 보세요. 그래서 다 느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네, 부끄럽네요. 어디서 있던 거를. 알겠어요. 네. 주위 프로파일러. 네. 조사한 게 있죠? 네. 잠시만요. 예. 이야. 이름 장영남, 데뷔 22년 차. 특이사항으로 능력자라는 알 수 없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파헤쳐 봅시다. 아, 네. 지금 따라다니는 것은 진경 씨와 아무래도 라미란 씨 때문에 계속 걸크러쉬 쪽으로 가는데 이들과 멀리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 뭐 꼭 멀리 할 필요는 없지만 더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22년 차 배우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궁금해요. 뭐 사실 제 생각이지만 뭐 너무 예쁘다라는 말 때문에 혹시 시작하셨는지? 전혀 아니었고요. 그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스쿨버스를 만났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젊은 학생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다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잘생긴 거예요. 근데 보니 나 저기 가고 싶어. 저기 뭐지? 그래서 보니까 밑에 개원예술고등학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기 갈래.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원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은 막 크게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사사롭게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툭 스치고 건드리고 간 게 그냥 그런 게 운명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실망했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깜짝 놀랬대거나 뭐 좌절했대거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산하고 뭘 많이 알고 그랬으면 아마 제가 이 길을 오래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엄지가 막 들어지죠. 네, 이게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네. 진심이 네. 전달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울예술대학교 연기, 엘리트 코스로 쭉 갑니다. 장영남에게 연극이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극,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연극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연극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길에 선배님의 추천을 통해서 목화극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저한테는 대학원 같은 곳이에요. 그렇군요. 네. 연극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장영남이 주로 맡은 역할이 있다고요? 그죠? 네, 거의 죽거나 미친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장영남 씨가 맡은 역할이 죽는 역할 아니면 미친 역할. 연기력이 필요하다고 접근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 입장은 좀 약간 다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 속 첫 역할이 사고년에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죽는 것도 모자라서 스크린 속에서도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데뷔작 영화 아는 여자에서도 다소 충격적인 사고로 죽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약간 특별 출연으로 시작한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애나타가 죽거나 사기 찍혀서 죽거나 그리고 전근에 떨어져서 또 죽거나 엄청 많이 죽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이거는 뭐 뺄 수가 없습니다. 해풍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예. 네 놈이 지금 역적이라 하였느냐 증좌라 하였어? 내 이름!
배우 장영남을 대중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작품, 압도적인 연기로 안방 극장을 사로잡죠. 진짜 소 네 마리가 촬영장에 있었... 네, 있었어요. 소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그 전에 안 무서웠다가 소가 직접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소인가? 혹시 진짜 이거 끌고 갈 테니 아니라고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박아놓은 게 있었어요. 네. 소는 이미 걸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제 안도했던 안도해서 연기를 하신 거군요. 네네. 어땠습니까? 해풍달 전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청률이 너무 높았으니까. 해풍달 때문에 사실 인지도가 올라가긴 했죠. 네, 맞아요. 지금도 해풍달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는 차세대 국민 엄마입니다. 네. 손숙 선생님이나 김혜자 선생님으로 가는 길에 정 가운데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시죠. 그럼 그걸 좀 노리시고 엄마 역할을 많이 하신 건가요? 네. 네. 차세대 엄마 먼저 배우부터 갑니다. 헬로 고스트 차태현 씨, 맞죠? 네. 그리고 친구2의 김우빈, 늑대 소년의 송중기 씨. 자식들이다. 국제시장 황정민 씨. 좀 기억에 남는 배우가 있다면은. 다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정민 선배님. 제가 정민 선배님보다는 후배거든요. 다들 근데 후배야? 뭐 이런. 제가 후배예요. 제가 후배인데. 엄마 역할 맡았어요. 네네. 저한테 또 자신감을 복돋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어머니 뭐 해주시는 게 전 너무 고마워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기억이 남아. 그러네요. 네. 예. 늑대 소녀는 굉장히 흥행을 한. 네. 뭐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송중기 씨? 송중기 씨요? 그리고 일단 외모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분장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멋있게 예쁘더라고요. 진짜. 더러운 옷을 입히고 지푸라기 구석에 하고 있는데도 빛이 나. 그래서 너무 이쁘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3년만 18편에 출연합니다. 진짜요? 사실 늘 갈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계속 다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모가 돼버리니까 배우한테는 치명적인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기도 하고 갈증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힘들 때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충돌할 때도 연기를 할 수 있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동력이요? 좋으니까. 재밌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평범한 듯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연기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배우 장영남. 저는 그냥 늘 안단테 일도 그리고 뭐 가정도 그냥 안단테 좀 느리게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프다고 너무 빠지지 말고 늘 그냥 다 천천히. 조급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장영남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끝! 와,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껏 한 길만 묵묵히 걸어온 배우 장영남.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